안녕하세요, 옥자리집입니다. 자, 앞에서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렸다시피 마린 세븐 모델을 저희가 약간의 이벤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세븐은 체인링이 28T 체인링이 껴져 있는데요, 28T 체인링이 껴져 있어서 도로 주행할 때 조금 속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 나는 조금 힘이 더 와트를 줘서 밟는 스타일인데 조금 체인링의 사이즈가 작아서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매장에 34T 체인링으로 교환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동안 그 34T 체인링이 없어서 같이 판매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인링을 어떻게 저희가 딱 4개를 구해가지고 완성차를 구매하시는, 마린 세븐 완성차를 구매하시는 딱 4분에게만 원하시는 컬러와 사이즈에 저희가 체인, 새 체인과 새 체인링을 교체해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세븐을 출고할 때 나는 34T 체인링으로 교환해서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매장으로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28T 체인링을 빼고 지금 34T 체인링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체인도 긴 체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34T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자전거가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34T 체인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린 세븐으로 뭐 산을 타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산을 타시지 않고 도로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유리한 체인링 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딱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링으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새 차를 출고하시는 4분에게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